라면 국물을 리필해달라는 손님 때문에 곤란했다는 한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손님 두 명이 술집을 찾아 오돌뼈와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한 손님이 알바생 A씨에게 친구가 속이 쓰려 해장하려 한다며 라면 국물 좀 리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라면 하나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손님은 아니다. 그냥 국물만 리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손님은 스프만 넣고 끓이면 안 되고 면발도 같이 넣고 끓여야 국물 맛이 우러난다며 리필 요청을 계속했는데요. 이에 A씨가 라면 하나에 5,000원 내셔야 한다고 했더니 손님은 저희는 국물만 있으면 되니 국물만 리필해달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A씨는 요청을 거절했고 손님은 왜 안 되냐고 따지다가 같이 온 다른 손님이 그냥 가자고 말리면서 계산하고 나갔다고 합니다.